네, 오늘은 유니티 3 시제와 결합한 주요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 바로 4-3 진행을 할게요. 문장 몇개안 되니까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냥. 이제 얘기를 했었죠. 수동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이거 당연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 많은데,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얘가 중요하다. PP 중요하다. 아니라 그랬죠. 근데 누구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동사.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비동사가 바로 시제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비동사가 현재형입니다. Am, are, is예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이건 바로 뒤따르는 말 똑같을 거고요. 이건 현재형, 현재 시제의 수동태가 되겠죠. 과거 시제로 was나 were를 썼어요. 똑같아요. 이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수동태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만들까요? will be 쓰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진행형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까? 진행형 옆에 나와 있지만 일단 우리 이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동사의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죠? be 플러스 ing 형태가 진행시제죠. be 플러스 ing 비동사 씁니다. 씁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ing형인 being을 쓰죠. 그 다음에 pp 적어주면 끝이에요. be, being, pp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간 이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 뭐 미래 진행이냐, 현재 완료 진행이냐,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완료 시제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완료 시제 어떻게 표현하죠? have plus pp. have 동사를 쓰고 나서 have가 됐든, has가 됐든, 아니면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had가 되겠죠. 그렇죠? 뒤에다가 비동사의 PP 형태 been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수동의 의미를 만들기 위한 과거분사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틀렸나 이거? 이거 현재 완료 헤드가 들어왔는데 무슨 현재 완료야? 이거 뭐 그냥 완료 시제라고 쓰는 게 좋죠. 이거 완료 시제 has나 have plus PP는 have 아니 has나 have 쓰고 나서 been PP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had been PP는 과거 완료죠. 오케이, 이렇게 내용 정리 간단하게 끝내고, 뭐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바로 그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의학기술의 발전은 is gradually being made,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시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be made니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n the fight against cancer. 어디에 있어서? 암과의 싸움에서라는 말이죠. 암과, against는 대항하에 뭔가 반대방향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그 다음 239번입니다. Weekly movie and concert schedules are being finalized. 일단은 weekly movie와 concert schedule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are being finalized 어떻게 되고 있다? 예, finalize라는 말, 뭐 끝이 되다라는 말에서 완성되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완성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will be posted 어떻게 될 거야? post 될 거야. 게시되다라고 하면 되겠죠? 스케줄은 게시를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 포스트는 게시하다니까. 게시될 것이다. Outside of cafeteria every Wednesday. 예. 수요일마다 카페테리아 밖에 게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네요. 동사 두 개를 사용했죠. V1, V2. 이렇게 되겠네요. 240번입니다. Sesta Motors. Sesta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Sesta Motors has been hit hard. Has been hit hard예요. 현재 완료 시제에다가 be 플러스 pp 수동태 썼죠. hit은 때리다라는 말인데, 이게 심하게 때렸다는 얘기인가?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맞았다는 얘기죠. 심하게 맞았어요. 뭐에서? by a financial crisis. 재정 crisis 하면 위기 이런 뜻이죠. 재정 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은 상태라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쓴 거예요. So, 그래서 plans to develop affordable electric sedan. Plans, 계획들, 명사임에 분명합니다. 이건 그죠? 명사임에 분명한데 바로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뒤따르는 말 이렇게 앞에 꾸미는 말이죠. Affordable electric sedan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affordable, 지불할 만한, 경제적으로 지불할 만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적당한 의미, 적당한 가격에 뭐 합리적인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전기 세단을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은요,
Have been put on hold 그랬어요. 예, have been put 현재 완료 썼고요. 또 PP에 갖고요. 수동태 썼죠.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말, put on hold라는 말 나왔어요. put on hold 수거로 얘가 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세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기 세단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보류되어 왔다. And 그리고 Cesta, 이 Cesta는요, is laying off employees, layoff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었네요. Layoff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오죠? Layoff 이거 외워두셔야, 꼭 외우셔야 되는 수거죠. 이거 해고하답니다. 해고하다. 2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owner of the coffee shop, 커피숍의 주인은 called blood the police headquarters. Police headquarter를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렀다? 뭔지 모르겠다. 이건 경찰, 이건 headquarter는 본부죠. 불렀다는 아니겠죠? 그쵸? 전화를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To report, 뭐뭐 하기 위해라고 느껴지네요. 뭐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냐? report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 내용이 나오겠죠. Her coffee shop, 그녀의 커피숍이 had been broken into. 뭐 했다? had been broken into를 했다, during the night, 밤동안에라는 말입니다. 수거 break into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 침입하다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커피숍 입장에서는 지가 침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당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썼어야 했고, 여기 잘 봐요. 전화를 건 과거 시제의 동사가 문장 한 문장에 등장을 했고요. 이 복문 구조 안에서 또다시 그거보다 더 이전의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침입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뭐든 어떤 과거? 대과거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를 써야만 한다면 바로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썼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이런 개념이구나. 우리 전에 전 시간에 시제를 배울 때 과거 완료에 대한 어떤 대과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기서 복습이 가능하겠네요. 242번 들어갑니다. Research is constantly being done 하고 있어요. 연구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도와줘요. Help은 무슨 사역이었어요? 준사역이었죠? 뒤따르는 말은 동사 원형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to 부정사를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여기 to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뭐할수 있게? Better understand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The fish population을 better understand 할수 있게 도와줘요. And, 그리고, 우리가 요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Fish population과 how to utilize it.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끊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좀 논란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연구는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더잘 이해하는 데 주는 그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해합니까? The fish population을 이해하고요. And how to utilize it.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How t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로 해석을 하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해석은 뭐뭐 의문사의 의미에다가 할지라고 붙이면 되죠. 여기서 이때 사용된 is은 뭐겠습니까?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 한 단어죠. 옆에 있는 바로 이거 population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글을 읽고 독해라는 데는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 뒤따르는 말은 분명히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to the maximum. 아니구나. 아, 투부정사인 줄 알았어. 나 maximize인 줄 알았어. 저 사람 미안해요. to the maximum.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명사 나왔네. 나 맥시까지 보고 maximize겠구나 그랬어요. 덜을 못 봤네, 내가. 바본가. to the maximum. 어디까지? 한계까지. 그러면 이거 묶은 거 잘못된 거 맞네. 여기까지네. without, 여기까지 이렇게. How to utilize it to the maximum. 한계, 최대치까지 어떻게 활용할지. Without depleting the population. deplete 이라는 말은 고갈시키다라는 말이었죠. depleting 고갈이요. 그냥 동명사로 고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구 고갈 없이 어떻게 그것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해하기 더 잘, 우리를 더잘 이해시키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되게 길었네요. 이건 이번 페이지가 짧죠? 네, 빨리빨리 가자. 10분짜리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Until recently, 최근까지 many experts, 많은 전문가들은 assume이란 단어, 뭐 가정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뭐라고 추정하느냐? Under the influence of universal literacy and mass media. Universal literacy와 mass media 아래에서, mass media의 영향 아래에서는 이만큼 끌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Universal literacy, 이건 뭐,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이거 재밌는 게 하나, literacy가 원래 뜻이 뭐냐, 이거. 이거, 원래 뜻은. 이거. 읽고 쓰는 능력, 이런 뜻이죠. Universal은 뭐예요? 보편적이죠. 문맹률이 낮은 영미권, 육미, 아니, 문맹률이 높은이죠. 문맹률이 높은 영미권 국가에서 literacy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각종 문장에서 이렇게 유니버셜 붙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장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원래 뜻에서 출발해서 뭐가 됐느냐. 이게 보편적 교육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인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Until recently, many experts assume that. 예. 보편적 교육과 매스 미디어의 영향하에서 regional dialect는요, 지역적 dialect. 여러분, dialect 뭐였어요? 이거 방언이죠? 이거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치면 딱 사투리가 되겠네요. 사투리는 were being leveled. 야, 이건 해석하려고 내가 좀 고생 좀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해서 그래야 되나 싶었어요, 이거. 레벨드 되었다? 이 표현을 나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레벨드 ED가 붙어 있는 경우에 요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레벨드까지 해서 형용사로.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평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평평해지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아마 레벨이 동사로는 사전에서 나는 못 찾은 것 같은데 이게 평탄화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평탄화 시키다.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투리는요, 평탄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평탄화되고 있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야? 지역 사투리가 깎여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12분을 조금 넘는 짧은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예.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였죠. 수동태를 공부를 할땐 뭐였다? 바로 B 플러스 PP. 여기서 PP가 중요한 게 아니다. B가 중요하다. B 가지고 다 만든 거죠. B 가지고 현재형 수동태, 과거형 수동태, 미래형 수동태, 그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얘만 변한 겁니다. 뒤에 있는 건안 변하죠. 그 다음에 이 B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기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형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누 형태로 들어갔죠. 여기는 완료시니까 비누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너무 상쾌해. 기분 좋아.